혜윤이는 뭐 할 거야 나중에? 혹시 뭐 하지? 기억나는 저는 화학대학생. 나 군대에서 화학대 있었는데 알려줄까 좀? 아니야?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왜 물어봤냐면 사실 뭘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. 맞아요. 그래서 체력 시험을 준비했어. 와! 아, 여러분 혹시 혼자 왔어요 게임 아시나요? 혼자 왔어요 하면 혼자가 이렇게 일어서고 그리고 둘이 두 명이 둘이 왔어요 하면 두 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? 자, 인사부터 시작! 둘이 왔어요. 셋이 왔어요. 둘이 왔어요. 자, 세 명이 이제 벌칙이야. 뚱까스! 이제 3연씩 하도록 할게요. 뚱! 까! 스! 스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내봐. 쓰레기다. 야야야야야야야 야, 우리 열심히 먹고 사는 애들이야. 스피드를 좀 빠르게 보자. 네. 텐션 좀 맞춰보자. 여러분들 시작! 혼자 왔어요! 둘이 왔어요! 둘이 왔어요! 둘이 왔어요! 자, 자, 벌칙 뭐라 할래요? 아, 전 섹시 댄스가 좀 마음에 드는데. 아, 우리가 보기 싫어요. 아, 네. 우리 체육 수업답게 그러면 이제 운동 종목에 관한 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죠? 있다고요? 할 수 있어요. 맞추면 돼요. 어우, 갑자기 부끄러워. 아, 부끄럽지? 아, 괜찮아. 부끄러워. 네, 기계체조 5년간. 다음 게임은 실내와 옮기기 게임이에요. 어, 우리 선아 씨가 아까 시범을 보여준다고 연습을 또 해왔어요. 연습 맞아요. 자, 실내와. 다 같이 이렇게 꿇고 앉아가지고 실내화를 끝에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발로 옮겨주는 거예요. 발로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제 신호 옮기기 게임 시작할 거예요. 한 명이 부족해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서 게임을 하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. 게임에 대한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? 이기자! 이기자! 파이팅! 파이팅! 자, 갑니다. 준비! 시! 자! 힘내라! 힘내라! 체육활동으로 즐겁게 학교생활하자. 으쌰 으쌰.